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세상 고통이 이룬과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 만물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복된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도 주께서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교회가 재림 신앙으로 그들의 신앙의 그 정체성들을 가지고 있을 때, 혹여 그 속에서도 그릇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서 게으른 자들, 염세주의 같이 그렇게 행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그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는 알 바가 아니고 늘 깨어서 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이한 시간도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이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이 말씀들을 잘 풀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마지막 때를 잘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 저들에게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시대고 참이 있고 거짓이 있고 교회마다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고, 예수님께서 밭에 곡식을 심었는데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더 뿌리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그걸 뽑으려고 그러니까 주인이 뽑지 말아라, 추수 때까지 같이 둬라.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항상 참과 거짓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재림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그 재림신앙을 올바로 아는 사람들과 그 재림신앙을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대고 올바로 말씀을 쫓아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악용을 해가지고서 자기 게으름을 합리화시키고, 그래서 말씀에 반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우리가 앞서서 4장에서 좀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뭐냐, 자는 자들에 관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끌어올림을 당하여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아 그러면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으면 우리가 뭐 그렇게 땀 흘려 가지고 살거 있냐, 그냥 주님 오신 날 같으면은 적당하게 살면 되지 하는 이런 사람들이 늘 일어났거든요.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서 오늘은 이제 못을 박는 일을 하는 거예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 알 바가 아니요. 그 이야기는 뭐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행여 너희들이 술 친구들과 더불어 가지고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을 때면 마치 여인이 그 해산의 고통이 순식간에 다가오듯이 호련이 다가오듯이 주님이 그렇게 갑자기 달아올 수 있으니까 그때는 너희들이 멸망의 날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끔 경계를 하라, 그 소리거든요. 그러나 실제 하나님께서는 빛의 아들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도적같이 오시지 않아요. 왜 그러냐, 빛의 아들들은 시대를, 표징을 보고서, 아, 때를 알거든요. 아, 이 때구나. 때가 곧 가까이 왔구나. 그래서 그 때를 알고서 준비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있는다 이 소리는 시대를 늘 분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이 씨를 뿌릴 때인지 아니면은 추수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잠을 잘 때인지 아니면 잠에서 깨어날 때인지 이건 구별을 해야죠. 그러나 지금은 모든 만물들이 마지막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을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서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그것을 가지고서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는 언약은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은 반드시 지켜지게 되어 있고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언약의 주체가 있고 언약의 객체가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가지고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네 후손이 저 이방에 계기됐다가 4대 만에 이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야. 이건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거기에 그 청자로 누가 있느냐?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가는 대상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을 것 같으면은 그 약속이 이 역사 속에서 이 타임라인에 따라 가지고서 그 약속들이 점진적으로 심층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고 이 때라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크로노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 역사의 이 지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 있는 시간관을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쭉 이렇게 흘러가는 그 시간에 그래서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일직선으로 쭉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직선으로 쭉 늘어져 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삼시제로서 역사가 이렇게 운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역사가 있다는 얘기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날 날이 있습니다. 끝날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역사를 이야기를 할 때 드라마로 이렇게 비유를 잘 합니다만은 드라마를 이렇게 찍을 때에 아, 이거는 몇 부작이겠구나 하는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30부작이다. 그러면은 그 시나리오에 그 각색된 것들이 뭐냐. 1회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2회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3회는 어떤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 회차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 드라마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점진적으로 심층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의 끝에 갈 것 같으면은 그 끝물에 갈 것 같으면 그 드라마의 모든 내용들이 집약이 돼 가지고서 막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럼 이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만드신 것은 만물의 창조 목적이 그를 위해서 창조했어요.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본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물을 창조했는데 그럼 이 만물 자체가 누구의 타임라인 안에 있느냐? 예수님의 그 타임라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야기를 할 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제가 은혜를 입고 나서 이 성경을 보는 관이 하나 이렇게 생긴 것이 뭐냐? 모든 성경을 창세전 언약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관이 하나 생긴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만드신 것은 이 역사 밖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언약을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 역사 밖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태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태초. 그 태초라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요한복음 1장에 1절에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 태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 태초는 역사 바깥에 있는 세상. 그건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그걸 태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상 제가 그것은 뭐냐, 공간적 태초라 그래요. 공간적 태초라 그러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얘기는 이것은 시간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의 시작은
공간적 태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가 먼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태초에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가 나온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의 시작이라는 게 시작. 쉬운 얘기로 이제 하나님이 이 역사를 방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그 창조 사역이 무엇을 만들었다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세계에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그 세계에서 질서를 잡아가는 그 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했는데 2절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중에 있단 말이에요. 이건 무질서한 세계, 이게 죄 아래 있는 세상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서 뭐 하냐, 어둠 속에서 빛을 불러내고. 이게 요한복음 1장에서는 참빛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어둠 속에 있는, 무덤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는, 건져내는 일을 한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갈라내는 일을 하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갈라진 곳에 채우는 일을 하고, 이건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을 먼저 구원의 서정이 뭐냐, 빼내심이에요. 빼내심. 애굽에 있던 자들을 광야로 빼내는 거예요. 빼내는 것이,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빼내놔 놓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속에다가 뭐냐, 하나님의 것을 채워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것을 채워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셋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게 되면은 일곱째 날은 뭐 하느냐, 안식한단 말이죠. 안식한단. 그러니까 이 일곱째 날 전체까지가 여기가 뭐냐, 이 역사인 거예요. 역사. 그러면은 이걸 지금 우리 이 시대의 그 시간 개념으로 쭉 훑고 같으면 지금이 언제 날이냐, 여섯째 날이죠. 여섯째 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역사 세계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종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종말이. 그래서 예수님을 오신 것을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셨다 그러나. 근데 그 마지막 때, 2000년 전이 마지막 때인데, 그 마지막 때가 이제 우리는 그 마지막 때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종말론적이라 그러나. 종말론적. 이제는 예수님이 언제 와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 그러나 자기 백성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알려줬어요.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 가지고서 그래 알려준 것을 우리는 그 징조를 통해 가지고 시기를 아는 거예요. 아, 지금이 어느 때구나. 지금 이럴 때가 아니네. 아, 지금 잘 때가 아니네. 깨어날 때네.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죠. 이 그런 것들을 지금 때와 기한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때는 뭐냐, 때와 시기라 그러는데,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할 것이야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는데, 시기는 뭐냐, 그 때가 돼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작정한 것을 사건화시켜서 일을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노스라는 이 시간만은 집이 수평적으로 쭉 있는데, 카이로스라는,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 뭐냐, 수평적인 그런 구조 속에서 수직적으로 사건으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사건으로. 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사 세계에 와가지고서 정한 동안 여러분 사셨어요. 뭐 어떤 사람은 10년 살다가, 10년 살다가 예수 믿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년 살다가 예수 믿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년 살다가 예수 믿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를 들어서 내가 50년 살다가 예수를 믿었다. 하나님이 50년째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 그 때. 마치 그 포도원 품꾼 비유 있을 때에 아침 일찍 들어간 사람도 있고, 낮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퇴근하기 직전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럼 그 들어가는 것은 포도원 품꾼이 자기 의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포도원 품꾼이 부르는 거예요. 아, 너는 아침 일찍 가자. 아, 너는 12시에 가자. 너는 오후 4시에 가자. 응? 그것은 주인의 마음이란 말이죠. 주인의 마음. 그러니까 각자 부르시는 그 때를 이게 여기에서 뭐냐, 때와 시기라 그러는 거예요. 시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을 해놨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다른 거 아닙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을 했어요. 그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반드시 누가 찾아오느냐? 어린 양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냐? 어린 양의 것인 거예요. 어린 양의. 그럼 그 어린 양,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파송한 것은 창세전에 네 호적에 올려진 개들을 찾아와, 이렇게 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일들을. 근데 그 찾아가는 그 일들이 각자 각자 그 시간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일찍 부르고 어떤 사람은 늦게 부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을 해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어떤 사람은 일찍 예수 믿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일찍 믿었다고 더 낫고 늦게 믿었다고 더 못하고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면서 깨닫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주간 목회한 곳이에요. 3주간. 3주간 성경을 가르쳤으면 얼마나 잘 가르쳤겠어요. 잘 가르쳤다고 생각이 들어요? 3주를 했어. 수십 년을 해도 다 모르는 걸 3주를 했을 것 같으면은 그것도 생짜배기들한테 이방인 교회에 가가지고서. 그런데 그들이 뭐냐,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 복음을 그대로 다 뭐냐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들의 실력이 아니라요. 그들의 실력, 대산의 교회 교인들이 머리큐가 좋아가지고서 똑똑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어지게 해줬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믿어지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실력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실력으로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보다 누가 못하는 사람을 자꾸만 이런다니까.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그러냐 이러면 뭐가 되느냐, 내가 믿는 것에 그 은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자꾸 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법이. 에?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를 믿었다 그래. 자기가. 그럼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가 예수를 버려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줬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못 믿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게 우리가 하면은 우리가 에이 기분 나쁘고 못 믿겠어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줬으니까. 그럼 하나님은 시건치 않고 일구연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런 분인데, 야고바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냥 게임 끝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려있다니까. 하나님 자존심이 걸려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믿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포기를 하지 않는다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도망가지요. 도망가려고 그랬지. 뭐 여기 이렇게 그냥 한마디 해가지고 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뺀돌거리고 말이야. 도망갔다 막 안 하려고 하도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붙잡혀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와 있다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 하나님의 열심. 왜? 야고바 너는 내 것이라 했으니까.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를 하지 않는 난 우리는 예수 안 믿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포기한다 안 한다? 여러분들 자녀 포기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자기 백성들을 시절을 쫓아서 계속 간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하고, 그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라는 그 타임라인 속에 우리는 얹혀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컨베이어 벨트에 얹혀지게 되는 거예요. 현대 자동차에 갈 것 같으면은 자동차 하나가 완성되기 위해 가지고 컨베이어가 빽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냐, 프레임이 하나 얹혀진다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 형체도 없고 그냥 이만한 네모 번듯한 밑에 프레임 하나 있는 거예요. 여기 그 컨베이어 벨트에 조금씩 진행이 되면서 형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엔진도 굽고, 뭐, 핸들도 굽고, 막 여러 가지가. 나중에 그 과정 쭉 지나고 날 것 같으면 멋진 제네시스 나오잖아. 소나타가 나오고 말이죠. 여기 나오잖아요. 반들반들하게 나오잖아요. 아주 극상품으로 나온단 말이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볼품 없이 우리가 그렇게 됐어. 전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시작이 됐어.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걸 간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섭을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쉬운 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러 가는 거예요. 설득당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서 결국에는 나중에 뭐냐 이렇게 돌아볼 것 같으면은, 야, 내가 지금 옛날 거와 비교해가지고 생각을 할 것 같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건 이건 기적이라, 기적.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저는 목회하고 싶은 생각 1도,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 1도 없던 사람이에요. 그냥 돈 많은 장로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지. 그런데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몰아쳐가 여기 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는 것도 이런 목회하고자 한 것이 아니에요. 그 목회를 해도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야 말이죠. 다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그 원함과 상관이 없이 이렇게까지 끌고 온 거예요. 끌고 온 거예요. 끌고 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설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지명해서 불렀고 내가 너를 통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내가 너를 했는지, 마치 드라마에 캐스팅된 배우가, 그 배우가 지 생각에는 뭔가 큰 꿈이 있겠죠. 그런데 감독이 그 사람의 배우를 캐스팅할 때 그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밖에는 할 수 없어요. 자기 아무리 자기가 이 꿈이 있고 역량이 있다 할지라도 감독이 그 사람에게 시킬 것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뭐 다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타자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역할을 맡았어. 나는 내 역할만 하면 돼. 내 역할만. 이에서 벗어나면 그게 악이라니까. 응? 그러니까 자기 역할 충실하면 돼요. 전원주 같은 사람 있잖아요. 전원주 아세요? 전원주 아네? 운동부 보니 아네? 그 얼굴에 회장님 사모님 맡기 같으면 이 역할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얼굴에 회장님 사모님 되면 안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파출부. 그러니까 감독들이 그 사람은 계속 파출부를 쓰는 거예요. 파출부. 왜? 딱 최적화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마음으로는, 아, 나 연기 잘할 수 있는데, 사모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사모님 역할을 연기를 못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당신은 파출부 이미지라니까, 이 인상이. 그러니까 그거 해야 딱 맞아. 근데 곱디고 온 사람을 파출시키면 이건 맞지 않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아, 내가 이 캐릭터가 이것이 나올 것 같으면 거기에 충실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탁 이게 배역이 끊이지 않잖아요. 왜? 파출부는 늘 있으니까. 어느 드라마든지 있으니까. 아마 드라마를 따질 것 같으면 그분이 아주 제일 많이 출연했을 것 같아, 아주. 그게 결국은 뭐냐. 배우는 자기가 맡은 그 역할에만 충실하면 되는 것이지, 남의 걸 탐내할 것 같으면은 그럼 감독에서 아웃시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못 쓰겠구나. 자기 것에 합당적이,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걸 자꾸 기웃거리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게 지금 우리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각자 하나님께서 각자 맡은 직분이 있고, 이걸 지체라 그러잖아요. 우리 몸에 지체라 그러잖아요. 지체. 그럼 지체는 지체로서 할 일이 있는데, 그 지체가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남의 지체 할 일을 자꾸 넘본다 할 것 같으면 그게 교만이라, 그게 교만.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게 우리를 만드셨고 합당한 자리에 우리를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 이 일을 이 위에서 했구나.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걸리질 한다고 해서, 예, 나만 왜 걸리질 하냐 이러지 마시라고.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맡겨진 배역들이 있는 거예요. 배역들을. 그럼 그 배역들도 드라마 전개상 또 이 역할들이 조금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 이 똑같은 배역을 맡아가지고 하는데도 일의 순서상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운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때와 그 시기를 하나님이 정하셔가지고 그때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전 언약을 모티브로 해서 구약에 나타난 그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이, 잘 보세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울 때 가나안 땅에서 세워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빼내와서 준 땅이에요. 약속한 땅이에요. 그 아브라함에게는 그 갈대아 우르가 참 이 가나안 땅이 천국과 같은 곳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약속의 땅으로 끌고 왔으니.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볼것 같으면 말씀이 아브라함을 끌고 갔다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가 찾아온 것이 아니고 말씀에 이끌려서 온 거예요. 그럼 그 말씀에 이끌려 가지고 어디 왔느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의 땅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 그런다면 약속의 땅. 그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걸 우리에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어디예요? 저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뭐냐? 저 위에 있어. 저 위에 있어. 또 묻습니다. 저 위에 땅이 있는 거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뭐 공중 누각이 있는 그게 아니고 실제 있다니까. 따라합시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아멘? 보이는 이 세계가 있으면 이게 지금 복사본이고 그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원본이잖아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말미암았다는 얘기 거기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사본을 통해 가지고서 원본을 보는 거예요. 원본을 볼 필요가 없어. 복사본을 보면 원본이 이해가 돼. 아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땅이 있다니까. 그 나라가 있다니까.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 하는 나라가 있다니까.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약속의 나라, 약속의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가지고서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인 거예요. 가나안 땅. 그래서 그러면 갈 때 우리는 뭐가 되느냐? 이 세상과 같은 곳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갈 때 우르에서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갈 때 한 강을 건너가요. 그 강을 뭐라 그래요? 유브라데 강을 건너갔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의 조상이라 그런 거예요. 히브리인의 조상. 강을 건너온 자가 히브리인이라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 후손들도 애굽에 있다가 강을 건너와야 돼. 그게 홍해바다 건너오는 거예요. 홍해바다 건너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1세대들이 홍해바다 건너와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사명을 주실 때 저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을 데리고 이 산에 와서 내게 경배해 이렇게 가르쳐 놨다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어디로 가느냐? 아브라함 언약의 후손들이 사는 어디로 가느냐? 애굽에 간 거예요. 애굽에. 그래서 그 애굽에 가서 그들을 빼내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셨을 때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객으로 살다가 언제 돌아온다 그랬어요? 4대 만에 돌아온다 그랬어요. 4대 만에. 그럼 이 4대가 차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한 때니까. 그러면은 그 4대가 될 때 하나님께서 환경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게 그게 곧 뭐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일으켜가지고서 이스라엘을 혹독하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핍박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안 찾았어요.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을 하니까 그 핍박에 못 이겨가지고 어떻게 하냐? 비로소 망하느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고난을 복이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는 잠깐 복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일신상에 뭔가 잘 되면 그걸 복이라 그러는데 성경은 그걸 복이라 한 적이 없어요. 그건 인간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성경의 복은 뭐냐? 복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면 그 사람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다 복받았다니까. 복 자체가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뭐라 그래요? 상급이라 그러잖아요. 상급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라. 상급이고 복이라. 이걸 상급을 다른 말로 할 것 같으면 복이라니까 복. 응?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가지고 하나님 자체가 복이니까 하나님 만난 것이 복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 만났을 것 같으면 지금도 갈 때 우리 위에서 뭐 하고 있느냐. 응? 그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살겠죠. 야살의 책을 보세요. 야살의 책을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였어요? 니므롯에 뭐 했어요? 국방부 장관 했잖아.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뭐 했느냐? 우상 집에다가
우상을 가득하게 해놔놓고 섬기고 그렇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가지 않았을 것 같으면은 그대로 그렇게 그 생활을 하고 있었죠. 목석들 섬기고 그렇게 살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곳 찾아가가지고 아브라함을 빼내버렸단 말이에요. 빼내가지고서 진짜 신을 하나님께, 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보세요. 하나님이 찾아가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지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따로 나온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 찾아와가지고서 예수 믿어지게 만들어줘서 지금 믿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다 해가지고 머리 굴러가지고서 아 저 하나님 믿어야 돼 그렇게 믿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처음에 그렇게 믿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와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아 그렇게 믿은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자를 찾아오셨구나, 믿어지게 만들어졌구나, 그 믿어지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때 그런 일이 있었네, 사업에 실패도 하고 말이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말이죠, 막 이런 아주 원치 않는 사건들이 막 이렇게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서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애굽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핍박을 하니까 비로소 뭐 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념하셨다라 그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아 이게 중요해요. 언약을 기억하사 권념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때가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때가 됐기 때문에 뭐 하느냐.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왕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극도로 핍박하게 만들어가지고서 핍박하니까 이놈들이 못 살겠다! 이렇게 소리치니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제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줄게. 만약에 걔들이 구원받아야 될 당위성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준다 할 것 같으면 그거 하나 기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구원을 받아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지금 형성이 된 거예요. 그게 핍박이라니까. 바로의 핍박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바로의 핍박의 이것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촉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로의 핍박이 없었을 거라면 하나님 찾는다 안 찾는다? 안 찾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모두가 우리는 바로의 핍박 같은 그러한 아픔들을 겪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아픔이 없었을 것 같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 인간은 속성상 하나님 찾는 인간들이 없어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각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 그 때. 이 사람은 이런 때고 저 사람은 저런 때가 있듯이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 응? 그 때 찾아가가지고서 뭐 하냐.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신다니까. 만남을 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던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환경으로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광야라니까, 광야. 그래서 애굽에서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는 하나님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핍박이 오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본능 속에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찾아갔어.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끄집어내서 이제 광야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딱 나타나가지고서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여호와. 근데 이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낯선 분이라. 낯선 분. 네, 애굽에서 알던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니까. 애굽에서 알았던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었는데 신이 애굽에서 알았던 신과는 뭐냐, 나를 위한 신이었어요. 이게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라. 그런데 광야에 끄집어놔놓고 하나님께서 신관을 확 바꾸시게 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얘기는 니들이 섬기는 신은 가짜야. 다른 신이라니까. 다른 신. 그러니까 애굽에서 알았던 신은 자기를 위한 신이었는데 광야에 와서 알려준 신은 하나님을 위한 이스라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후손인 거예요. 언약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를 언약의 후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구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빼낸 거예요. 빼내가지고서. 그럼 이제부터 뭐냐,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겠어. 그게 성막으로 온 거예요, 성막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열두 지파가 전부 다 동서남북으로 해서 세 지파씩 쭉 진척하기로 살고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지금 그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을 이것을 집단적 어떤 나라 이런 개념으로 봐도 되지만 그 이스라엘 전체 그림을 나로 보라니까, 나. 지금 하나님 지금 우리 안에 왔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있어. 있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나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내 주인으로 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인이 누구였어요? 나였지요. 내 필요하면 신을 찾아갔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서 이걸 알고 나 이게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아, 이게 나를 위한 신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네. 우리가 이 창세의 언약이 그거예요. 우리가 있기 전에 언약이 먼저 있었다니까. 그럼 언약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자라니까. 언약을 위해서. 그래서 언약의 후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후손만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 그러니까 그 언약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빼내가지고 가나안까지 데려가는 이 여정 속에 정한 그 코스들이 있어. 그래서 뭐라 그러냐. 그 광야에 나와서 그 노정대로 인도하신다 그래. 그 노정대로, 다른 말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코스대로, 코스대로 그 코스 1 코스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저 자동차가 컨베이어 벨트 가면서 바퀴 끼워지는 그 코스가 있고, 그 다음에 핸들을 보는 코스가 있고, 앞에 유리를 하는 코스가 있고, 뭐 이런 코스가 있듯이 그 코스대로, 그 노정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딱지 나는 거예요. 좀 좋은 길로 데려가지. 왜 이렇게 데려가냐? 그 노정대로 데려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죄성이 막 튀어나오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 속에 죄를 끄집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안 살아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죄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것이 죄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 죄라니까. 응? 그러니까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면 항상 따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왜 네 뜻대로 살아줘야 되는데? 너는 네 게 아니고 너는 내 건데. 내가 너 알아서 잘 간섭하고 있는데 너는 왜 네 뜻대로 안 살아진다고 맨날 징징거리고 그래 지랄뜨냐? 여기 동의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그럼 언제까지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그렇지! 도움이 될 때까지! 그러면 한 코스 지나가. 지금 여러분들 99 곱인데 지금 많이 넘어왔어, 지금. 70 곱이 넘어왔어, 지금. 근데 70 곱이 넘어왔는데 안심할 게 아니고 이제 난 코스가 더 생겼어. 갈수록. 훈련소 가가지고 처음부터 세게 할 것 같으면 못해요. 작은 것부터 시켜가지고 가면 갈수록 난 코스가 나죠. 다 힘든 코스도 생기잖아요. 똑같아요. 똑같다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다 쉬운 게 없어요.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간다니까. 그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뭐하느냐 싸우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하고 싸우는 것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으면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는 그 플랜이 나와요. 그때부터 그 불행에 맞도록 뭐 하느냐? 알을 만들어 가잖아. 조련을 해 가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한다? 그게 좋게 생각한다? 싫다 생각한다? 뭐를 달라 그래요? 자유를 달라 그래요. 그 부모가, 아,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네 죽고 내 죽고 하잖아. 이 부모들이 주특이잖아요. 아, 그럴 것 같으면 네 죽고 내 죽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게 굴복당하는 거예요. 굴복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가 생각했던 그 아이로 이렇게 성장해 가잖아요. 그래서 인생 교육도 시키고 하는 이유가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부모의 또 다른 자화사이라니까. 부모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렇다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가지고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자화상을 그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니까. 여기에 우리가 날마다 깎이고 넘어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 마치 도장 파듯이 도장을 팔 때 이 돌리고 저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러면서 글씨 하나 새겨가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착고에 채워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그러잖아요. 자꾸 채워가지고서. 이건 뭐냐? 하나님이 요셉을 요셉 되게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간섭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이러한 것들이 다 뭐하냐? 그 때와 기한이 있는 거예요. 시절이 있는 거예요. 시절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우리 개인에게 이렇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할 것 같으면 이 역사도 시작과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역사도 시작할 때는 시작할 때 모습이 있고 끝날 때는 끝날 때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끝날 때 모습이 어때요? 이미 우리는 성경 속에서 종말을 보여주는 사건들을 많이 경험이 돼 있어요. 이미 우리 앞서서 앞선 세대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올 때, 내가 올 때, 다시 올 때 누구 때와 같다 그래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런다니. 노아의 때와 같단다. 그럼 노아의 때와 같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뭐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도 노아 시대의 시대상과 같은 영적 시대상과 같은 똑같은 모습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노아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상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그게 곧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고 하잖아요. 그럼 그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세후손이고 그 뭡니까?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인데 그러면 세세후손은 하나님을 섬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고 그 가인의 후손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인데 그러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잘 살겠어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잘 살겠어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훨씬 잘 살지요. 그럼 그러한 그 상태를 뭐라 그러냐? 그 시대, 그 모습을 뭐냐? 네피림이라 그러다, 네피림. 그 네피림을 거인족이라 그래, 거인족.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돈에 대한 관심을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돈을 누가 더 잘 벌겠어요? 돈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잘 벌지. 돈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잘 벌지. 근데 이 세상은 무슨 가치로 지금 다스려지고 있어요? 돈의 가치로 다스리고 있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돈은 궁핍할 수밖에 없어. 잘 못 살 수밖에 없어. 그럼 잘 못 사는 이런 사람들이 로망이 누구냐? 잘 사는 사람들이 로망인 거예요. 와, 저 부럽다. 저 부럽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가지고서 그 돈 많은 사람이 부러울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부러우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돈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쫓아가야 나도 부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부자가 돼야 세상에 잘 살 거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잘 살 거 아니에요. 그러한 모습으로 쫓아간다 할까? 이게 곧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거 똑같은 거예요. 그걸 지금 이 시대에 뭐라 하냐? 교회 세속화예요. 교회 세속화. 교회는 하늘의 가치를 살아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산다 이 얘기는 잘 보세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육신화돼서 오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그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 이러니까 그냥 그 말씀을 성경 많이 보는 걸 그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있어. 의인화돼서 오신 분이 있어. 그분이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그럼 예수님은 신자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표본으로 딱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럼 모든 신자들은 예수님이 가셨던 예수님이 사셨던 그러한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이게 우리 인간의 의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성령이 오면은 우리 안에서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 싸운다니까. 육신의 소욕은 뭐를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고 성령의 소욕은 누굴 쫓아가고? 예수를 쫓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쫓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 여기에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자기 백성들이 애굽의 것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간섭을 하는 거예요. 간섭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라. 신자가 어디 뭐 엄청 뭐 아픔을 겪어서 고난이 아니고 자기 뜻대로 안 살아지는 게 고난이라니까.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가 지금 게임을 되게 좋아하고 있어. 이것만 뭡니까 휴대폰만 들면 게임을 하고 있어. 그 휴대폰 확 뺏어버렸어. 그럼 이 아이에게는 그 휴대폰 뺏은 것이 뭐예요? 최고의 고난이죠. 그거 있어야 하는데 지금 하나님 꼭 우리를 그렇게 간섭하는 거예요. 간섭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자꾸만 간섭을 하는 거예요. 간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과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이 뭐예요? 신과 싸우는 것이죠. 그 신이 누구예요? 우리 안에 우상이에요.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 우리 안에 우상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운 것이 누구 싸우냐? 우리 안에 있는 신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의 새끼하고 싸워요? 내 새끼하고 싸워요? 내 새끼하고 싸우죠. 이스라엘이란 자체가 하나님의 싸움의 대상이라니까. 하나님 이방인하고 싸우지 않아요. 그건 그냥 그렇게 내비둔다니까. 니들 마음대로 살다가 니들 좋은 데로 가. 이렇게. 그들이 가는 곳에 따로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네 마음대로 살지 마. 이렇게. 네 마음대로 살아서 안 돼. 왜 그러냐? 창세전에 너는 하나님의 것으로 딱 낙인을 찍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간섭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아브라함과 언약한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간섭을 해가지고 그들을 겪고 빼내내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있던 자들을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빼내는 거예요. 빼내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재림하는 때가 있고 이거는 육적 재림이에요. 실제 예수님께서 역사에 재림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영적 재림이 있어요. 이 영적 재림은 이미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이 세 번 오신다니까. 육체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오셨어. 그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왔을 것 같으면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이 재림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을 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뭐를 몰고 가요?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오죠. 그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때 누구를 뭐를 몰고 와요? 하나님 나라를 몰고 왔지.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게 하늘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관으로 살도록 꼭 우리를 만들어간다니까. 그래서 뭐 하나님 나라는 뭐라 그래요?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런다니까. 응?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몰고 왔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은 뭐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니까. 이게 왜 그래 중요하냐? 모든 인간은 보세요. 모든 인간은 죄 아래서 난 인간은 하나님과 진노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인간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돼 있어. 두려움을 갖게 돼 있어. 두려움을 갖게 돼 있어. 그러면 그 두려움을 어떻게 없애느냐? 하나님께서 바라는 의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바라는 의인, 이 의가 뭐냐? 우리는 의를, 죄인은 그 의를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인간 쪽에서 만들어내지 못해. 그래서 그 의를 주시기 위해서 누가 왔느냐? 하나님의 의의를 가지신 분을 보낸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말씀이신 분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을 해버렸잖아요. 없애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의롭다 여기심을 입은 자야. 그럼 의롭다 여기심을 입은 자는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뭐가 되느냐?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령 안에서 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의가. 이 의는 누구예요? 우리가 잘난 의예요? 예수님의 의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주시는 의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올 것 같으면 그 예수님의 의가 왜 필요하느냐?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해 하는 의란 말이에요. 화목해. 그래서 의를 받으면 뭐가 온다? 평강이 와. 하나님의 의의를 받으면은 마음에 안심이 돼. 이게 여기에 마음이 옛날에는 불안, 초조, 염려, 근심
쉬운 얘기를 죽으면 어떨까, 죽으면 어떨까,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의의를 받게 될것 같으면은, 그런 것으로부터 해방이 되어버려요. 해방이 돼. 이젠 진정하게 뭐냐, 하나님의 진노에, 이 진노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의 때문에 진노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이, 그러면 그 의의를 통해가지고서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게 될것 같으면, 이제부터 뭐가 되느냐, 내 안에 희락이 생기는 거야. 이게 천국이라니까, 천국.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세상적으로는 그 사람 잘 살지도 못하고 뭐 될 거 없는데도 늘 염려 근심 없이 살아요. 그 세상 사람 봤을 때 뭐가 그래 좋은데, 그들은 아무리 알려줘도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많고 뭘 많이 가졌는데도 늘 불안해. 늘 불안해. 불안한데. 근데 예수, 옆집에 예수 믿는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아. 그 집은 훨씬 못 사는데도 불안해하지 않아. 이걸 이렇게 우리 목회자들을 세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율법으로 목회를 할 때는 노예에 가면은 묻는 게 그렇잖아요. 노예. 목사님 노예 가면 뭘부터 물어요? 몇 명 모이냐? 많이 모이냐? 부흥대회째. 관심이 그거예요. 부흥대회째. 몇 명 모이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지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10명 모이면 몇 명 모인다? 그렇죠. 최소한 더 100명. 뻥튀기를 하잖아요. 왜? 지기 싫으니까. 자존심이 상해. 지기 싫으니까. 응? 그러면은 그러한 세계에 갔을 때는 늘 뭐 하느냐?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서 희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가졌을 때는 내가 기분이 좋은데,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밑에 갈 것 같으면 기분이 나빠져. 이 희비는 상대적으로 다르다니까. 내가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100명이 모이는데 300명 모이는 사람 앞에 갈 것 같으면 속상하죠. 아, 저기 더 크네. 근데 10명 모이는 목사 앞에 갈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깨에 힘 줘가지고서 어떻게 하냐. 응? 그 10명 모이는 목사님 같은데 내 10명 모일 것 같으면 나 목회 그만 때려치운다.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그게 전부 결국은 뭐냐? 힘의 논리라, 힘의 논리.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교인이 있든 없든 이게 관심이 없어. 교인의 숫자가 내 안에 의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는 게 아니더라니까.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복음을 내가 깨달아지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이 내 안에서 믿어질 때에 사람이 있건 없건 관심과 그거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내가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야, 이 안에. 제가 이 창세전 언약을 깨닫고 나서 받은 게 그거예요. 예전 같으면 교인이 오면 좋고 교인 떠나가면 싫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 창세전 언약을 깨닫고 나가지고서 교인의 수와 상관이 없이 이것보다 훨씬 좋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요동하지 않죠. 그게 결국 뭐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몰려 이게 와 있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 나라는 뭐냐, 의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주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그런 자도바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뭐이다? 의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는 거예요. 희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의의와 평강과 희락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니까 그걸 그래서 천국이라 그런다. 천국. 그러한 가치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길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간섭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처음서부터 그렇게 돼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끊임없이 간섭 속에서 결국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 가치관을 자꾸만 빼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부터 시작해. 이것이 끝일 것 같으면은 처음에는 세상 것이 가득했는데 조금씩 진행이 되면서 내 안에 세상에 대해서 점점 죽어지고 하늘의 것들이 조금씩 채워지고 이것이 나중에 끝에 갈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뭐하냐, 세상 것 보지 않고 오직 주님의 그 은혜를 통해 가지고서 세상을 능동히 이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점검을 해보시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될 것 같으면은, 그때가 되면은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의 의해서 데려감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가치관들이 땅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을 데리러 오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 것 같으면은 젖 먹는 자가 화가 있고 그들 뭡니까, 아이 뵌 자가 화가 있고 젖을 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으로 있으면 안 돼요. 어린아이들은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그 가치로 있는 것이고, 어른이 됐다 이 얘기는 뭐냐, 세상 가치가 아니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 하나님의 그 가치로 살 때 그게 어른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볼 것 같으면 그래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종이 누구냐 그러잖아요. 때를 따라서 나눠줄 종이 있잖아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 그러니까 때에 맞는 양식이 있어. 때에 맞는 양식이 있다니까. 그럼 내가 지금 젖을 먹어야 될 때인지 아니면 단단한 걸 먹어야 될 때인지 이걸 알아야죠. 그러면은 마지막 때 그러잖아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이 누구냐? 이거 1차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목사들이야, 목사들. 목사들은 뭐냐? 그 때에 맞는 말씀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다가 지금 승천하시고 재림 때가 가까워졌어. 그럴 것 같으면 그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매겨야 돼요?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매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관심사를 어디에 잠 둬야 돼요? 저 위를 가까이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이라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가지고서 먹고 마시자 이 얘기는 뭐냐, 세상에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예수님의 재림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에 그냥 세상에 내 등 따시고 배부르고 돈 많이 벌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마치 복받고 사는 것이냐, 이렇게 살 것 같으면 그것이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이 돼버려. 이런 자들은 악한 자의 유혹에 처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타임라인 속에서 이 세상도 물론 표적, 저 뭡니까, 시대에 그런 것들이, 징조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잖아. 내가 세상이 아무리 망해가지고서 악한 대로 이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어차피 세상은 시작과 끝이 있으니까 끝날 때가 될 것 같으면 온 우주 만물이 다 무질서에 돼버려요. 기능을 상실해가지고서 마치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어른이 되잖아요. 노인네가 되잖아요. 노인이 되잖아요. 노인이 되면은 자기 몸을 제대로 스스로가 어그가 안 된다니까. 젊었을 때는 자기 몸을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늙으면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밥을 먹으면 밥이 침이 흘리고 오줌을 넣으면 바지에다가 이게 그거는 나이 들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눈도 침침해지고 다 그래. 근력도 없고 다 그래야 된다는. 그러고 싶은 사람 누가 있느냐고. 근데 그거 내 의지와 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늙음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럼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될 것 같으면 이 세상도 자정 능력이 상실되어 버려. 자정 능력이. 지금 기후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러잖아요. 태풍이 일어나고 말이야, 한쪽에 난리가 나고 물 난리가 나고 한쪽에는 말이야 더워서 죽겠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기후 온난화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인간들이 그러잖아요. 다 망가뜨려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질 않다니까. 이게 뭐냐, 지구가 늙었다는 얘기, 늙었다는 얘기.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얘기는 지구 스스로 자정 능력이 상실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아, 이 지구 끝날 때 됐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말세야, 말세 그러죠. 그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아, 이 세상 끝이 이렇구나. 말세야, 말세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은 그냥 시대를 뭐 그것이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이 망한다 이런 개념의 말세가 아니고 그런 그 현상을 보니까 탄식하는 것이지만 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아, 이제 끝이 다 됐구나. 이제 다 됐구나.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의 표적을 볼지 모르느냐 그러잖아요. 시대의 표적을. 그럼 시대의 표적일 것 같으면 시대가 그렇게 종말의 징후들을 쏟아낸단 말이죠. 마치 나이 들면은 내 몸이 죽음의 징후들을 자꾸 쏟아내잖아요. 내 몸이 검버섯도 나고 말이죠. 응? 기력도 없고 눈도 껌껌해지고 귀도 멀고 말이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손발도 떨리고 말이죠. 막 이런 게 일어나잖아요. 이게 뭐냐, 내 육체가 끝나가는 직무라니까, 직무.
그럼 내 몸이 지구라를 생각하면 이 땅덩어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친구들을 쏟아낸다니까, 쏟아낸다니까. 그럼 우리가 내 몸이 그런 늙음을 통해 가지고서 내 몸이 내 스스로 어가 안 될 때, 아, 죽을 때가 가깝구나, 가깝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듯이 지구가 그런 모습을 드러낼 것 같으면은, 아, 지구 끝날 때 다 됐구나, 다 됐구나. 그럼 우리는 알아야죠. 신자들은 그걸 알고 살아야죠. 그걸 안다 할 것 같으면 여기다 투자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되죠. 세상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여기 투자할 게 뭐가 있어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자.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지. 빨리 우리는 떠날 생각을 해야지. 자, 예수님이 제 이름을 하실 것 같으면 출근하는 시간이에요? 퇴근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퇴근하는 시간에는 일을 벌려요? 일을 마무리해요? 마무리를 해야지. 마무리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 뭐를 벌리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지금 재림한다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인생도 자기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 이런 걸 계산하고 살아야지. 아직까지 큰 꿈을 가지고 있으면 말이야. 목회 성공해가지고 내가 세상 잘 한번 잘해보지. 내가 또 성도들은 말이야.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한번 해보지. 그런 꿀 것 같으면 그거는 시기를 지금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에 맞도록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간섭을 하셔. 간섭을 해가지고서 야야 지금 판 벌릴 때가 아니고 판 접을 때다. 퇴근 준비해야지. 퇴근 준비해야지. 퇴근을 하려면은 일에 미련이 있으면 퇴근을 못해요. 일에 미련이 없어요. 얼른 퇴근하죠. 일에 미련을 둬보세요. 집에 가서도 요즘에는 집에까지 업무를 가지고 오잖아요. 지금은 세상 자체가 모든 친구들을 쏟아내고 있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그 성전을 보고서 막 자랑을 할 때에 그 성전을 보고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덧놓이지 않을 때가 온다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묻고서 그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징조. 그 징조를 다른 말로 사인이에요. 사인. 그럼 징조가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했을 때 첫째 나타나는 것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 해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서 예수를 빙자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 시대만큼 이단이 많은 때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시대만큼. 응? 참 따지고 볼 것 같으면은 한국 교회도 교회마다 믿는 예수가 다 달라. 신자들이 믿는 예수가 다 다르다니까. 배를 까보면은 다 달라. 그게 결국은 뭐냐? 자기들이 만들어낸 예수인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 예수가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성경 속에 계시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믿는 거예요. 나이 저 오래되고 뭐 우리 교회 그렇지 않겠지만은 보통 대부분의 뭐 권사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같으면은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자랑하잖아요. 와, 우리 교회 크고 우리 교회 누가 나오고 말이야.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 분한테 가가지고 예수 아세요? 아, 그거는 목사님한테 가 물어보고. 아니, 예수를 아냐고. 권사님 예수를 아냐고. 권사님 아는 예수 한번 내놔 보세요. 아, 몰라. 그건 목사님한테 물어봐야지. 그 사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안 믿는 사람이지요. 대부분에 그래. 자랑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뭘 좋아? 큰 교회면 다 좋은 거다 생각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당신이 만난 예수가 있느냐 이거. 당신이 믿는 예수가 있느냐 이거. 그 예수를 내보라니까. 근데 그 예수가 10인 10색이라 다 달라. 그럼 어느 게 진짜냐? 없어. 그럼 그 진짜 예수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봐야지. 성경을 통해서. 그럼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을 모르면은 다른 예수를 우리가 믿게 돼 있어. 예수, 보세요. 초대교회부터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있었다니까. 그럼 지금은 더하죠. 목사님들마다 믿는 예수가 다 달라.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 교회마다 다 믿는 게 달라요. 경상도 믿는 예수가 다르고 전라도 믿는 예수가 다르다니까. 다 달라. 왜 그러냐?
자기들이 생각한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예수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그럼 또 무엇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줘야 돼요. 계시를 해줘야 돼. 그래서 그 계시된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뭐가 되냐? 그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치로부터 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킨다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는 우리를 출애굽을 시킨다니까. 그럼 출애굽을 시킨다 이 얘기는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요.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지요. 그 열 가지 재앙의 모습이 이 시대 마지막 때 모습이에요. 이 세상 마지막 때 모습이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굽에 있어야 돼요? 빠져나가야 돼요? 지금 보세요. 지금 물난리가 나고 말에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화산이 터지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거기에 살아야 돼요. 빨리 이사를 가야 돼요. 이사를 갈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럼 성도는 그러한 것을 통해가지고 뭐 하느냐? 아, 이거 살 때 못되네. 예전에, 몇 년 전에 경주에 지진이 났을 때에, 이쪽이 심했다니까. 우리 저 포항에서도 말이고, 막 아파트가 막 금이 가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났잖아요. 이 월세 못 자르게 이 옆에 있어가지고서 그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하, 이 울산에 있으면 큰일 난다고 원자력 폭발하면 안 된다. 그때 나온 영화가 판도라라는 영화. 그 판도라는 영화가 뭐냐? 이 발전소, 핵발전소 터져가지고서 말이요. 지금 난리가 나잖아요. 그게 그 판도라가 울산을 배경해서 찍은 영화라니까. 그래가지고서 전부 여기서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요, 이 땅, 여기 지금 울산역, 지금 우리 사는 이 동네가 집값이 똥값이었다니까. 그때 여기에서 팔고 서울로 가는 사람이 있어.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여기서 지진 난다고 서울 간다고 안 나는 게 아니다. 그거다. 지진을 피해서 도망가면은 교통사고로 죽는다. 그냥 지진이 나든 안 나든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이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리지. 지금은 들린다 안 들린다? 그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조금씩 배워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다 보니까 이제는 지진이 오든 태풍이 오든 이 또한 지나가겠지.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할 것 같으면은 또 하나님이 그 지켜주심 속에 살아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때와 시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분별을 하시라고. 지금은 철수를 해야 될 때예요. 철수 안 하면 안 철수가 되고. 철수를 해야 될 때라니까. 어디로? 위를 바라보고. 그럼 위를 바라볼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자꾸 사라지죠. 여기에 대한 욕심이 없지요. 그래서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그냥 감사하고 살면 돼요. 가장 불쌍한 것이 뭐냐? 현재 내 안에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 불쌍한 사람이라.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몰고 오는 천국은 현재 천국을 사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지 현재 천국을 살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 몰고 오는 천국 없어요. 들어가지 못한다니까. 성령을 뭐로 줬다 그래요? 보증으로 줬다지. 보증. 보증금은 아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몰고 왔잖아. 하나님 나라를 몰고 왔잖아요. 그럼 보증과 같은 것이에요. 그럼 현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림이 있는 사람이라야지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몰고는 그 나라 가는 것이지. 지금 현재 천국 누리지 못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 몰고는 그 나라 들어갈 수 못해요. 그럼 예수님 몰고는 그 나라 뭐예요? 물질적 가치예요? 영적 가치예요? 영적 가치로 사는 것이지. 그럼 지금 여러분들 영적 가치로 사셔야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현재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누리고 사는 거예요. 세상이 막 뒤집어지고 이런 거, 그거는 비번제, 그거 염려하지 마시라는 그런 것, 거기에 요동하지 말고. 마치 예수님께서 태풍 부는 그 바다 속에 말이야, 배 타고 가는데 배에는 물이 막 들어오는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뭐 하시더라? 그래, 그 가야 돼, 그 자리로. 우리는 처음서부터 그 자리를 갔다, 물 퍼내는 일부터 했다. 물 퍼내는 일을 했는데 물이 퍼내도 퍼내도 퍼내지 내려가 또 들어오더라.
근데 예수님은 쿨쿨 자. 그 예수를 깨워야 되겠어요? 예수님 다리 비고 자야 되겠어요? 아이고, 그래. 자야지! 근데 우리는 뭐 하느냐? 물 퍼낸다고 난리야, 물 퍼내. 물 퍼내진다, 안 퍼내진다? 아, 태풍이 지금 오고 물이 파도가 치는데 물이 그게 퍼내지냐고 계속 들어오는데. 그럼 그 환경 속에서 편안하게 주무신 분이 한 분 계시더라니까. 물이 들어온지 바람이 불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그분 가슴에다 다 가고 발베개 하고서 같이 자야지. 그러면 예수님 그걸 가르치려고 그런 태풍이 일어난 거예요. 태풍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살면서 수많은 태풍들이 와요. 근데 그 태풍을 이기게 하는 것이 뭐냐?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지 말라. 내가 그래. 눈을 얘기하잖아. 환경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어떤 환경에서든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환경은 늘 변해. 늘 변하다니까. 그거 바꿔가지고 안 되고, 어떤 환경이든지 요동하지 않고 살아가면 돼. 그런 환경과 상관없이 사신 분이 계셨잖아.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게 사셨잖아.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몰고 오셨잖아,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뭐 하느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살고 있는 사람은 태풍 속에서도 예수님과 같이 주무실 수가 있다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비바람 태풍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탁까지 당하는 아픔들이 있잖아요. 골치 아픈 일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한 일들을 해결하려고 해보세요. 그게 해결이 되냐고. 막, 하나 막으면 또 하나 터지고, 또 하나 막으면 또 하나 터지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놔야죠. 히스기야처럼. 응? 그 사내립이 쳐들어온다는 편지를 내놓고 가가지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지금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자고 일어나면 다 해결 다 해놨다니까. 그 믿음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지금 여러분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자리라. 그 믿음의 자리라니까. 아직까지 물 퍼내는데 팡팡 뜰 것 같으면은 지금 그 시기에 와 있지 않는 것이죠. 오늘은 지금 때와 시기에 관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그 내 인생의 시작과 끝, 이걸 지금 살펴본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때와 시기에 대해 살펴보겠지만은, 역사적인 이 때와 시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이다? 내 개인의 때와 시기라니까. 내 개인의 때와 시기.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이 어느 시기에 와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예요? 어른이에요? 장성한 자가 되어 있어야 되죠. 장성한 자가. 그 장성한 자는 뭐냐? 세상을 이기고 사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걷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예수님만 바라보면 바다를 걷는데 풍랑 보면 빠진다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는 삶이 있어가지고서 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 뒤에 계신 예수님에게, 아, 어차피 인생 사는 거 좋은 일도 있고 꾸준한 일도 있고 순경과 역경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늘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 스스로가 가늠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간다니까. 아,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여기에 맡기고 살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지금 천국으로 사는 것이죠. 부디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앞으로 현실에 있는 이 환경 보고서 너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미쳐요. 환경이 이렇든 저렇든 상관하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편히 주무실 수 있는 그런 믿음 달라고 주여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켜내겠어요? 안 지켜내겠어요? 지켜내죠. 그거 안 믿는 사람 민자 신자가 아니지. 그 믿음의 자리로 여러분들 가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가 가까이 왔는데, 그럼 나는 그 재림하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있는지 오늘 그 살펴봤습니다. 내가 지금 이 역사적인 때와 시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의 시기와 때인데,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때 지금 살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신앙의 현주소를 좀 잘 파악하게 하시고, 부족하면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풍랑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환경 바꿔달라 기도하지 말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살아가는 종들, 이 세상을 저벅저벅 이기며 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